안녕하세요. 친절한 TMI 유주쌤입니다. 오늘은 한 달 루틴 스트레칭 5월의 시간입니다. 이제 봄이 지나고 벌써 여름을 준비할 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38분 전신 올인원 스트레칭을 준비했습니다. 5월의 챌린지표는 운동이 끝난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캡처해서 사용해주세요. 38분 전신 올인원 스트레칭 시작해볼까요? 먼저 자리에 등을 대고 누워주세요. 어깨나 골반을 들썩들썩 움직여서 척추를 바르게 놓아주세요. 그리고 두 무릎을 양옆으로 활짝 열어서 발바닥이 서로 마주 볼 수 있게 놓아보세요. 양손은 허벅지 위에 두거나 그냥 바닥 위에 털썩 놓아두셔도 돼요. 편안하게 호흡을 고르시면서 우선 골반이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게 시간을 가져볼게요. 눈을 감고 호흡을 한번 느껴보세요. 마음속이나 혹은 몸에 불필요한 긴장감이 있으면 이제는 바닥 아래에 잠시 내려두세요. 큰 한숨을 골라보시기도 하고요. 골반 안쪽이 많이 불편하시다면 오므렸다가 다시 무릎을 열기를 반복하셔도 돼요. 이제 두 팔을 천장 쪽으로 길게 뻗어 보십시오. 그리고 머리 위쪽으로 쭉 들어 올릴게요. 이제 양팔을 좌우로 널찍하게 펼쳐 놓으세요. 밖으로 펼쳐져 있었던 왼쪽 무릎을 가운데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반대쪽으로 서서히 눕혀볼게요. 발 뒤꿈치를 오른 무릎 위에 살며시 얹어두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릎이 조금씩 조금씩 더 가라앉을 수 있게끔도 해보세요. 오른손으로 허벅지를 조금 눌러주셔도 좋아요. 왼쪽 어깨나 팔이 들떠도 괜찮아요. 그대로 매달아 두시거나 조금씩 더 바닥 아래로 눌러 내리려고도 해보세요. 호흡을 내쉴 때 아랫배를 날씬하게 넣어주시고 왼쪽 팔뚝과 겨드랑이 주변, 가슴 주변이 팽팽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이요. 자, 오른손을 풀고 왼다리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발바닥을 서로 마주대세요. 그리고 반대쪽 똑같이 준비해볼게요. 오른 무릎을 세워주고 왼쪽을 향해서 서서히 눕혀볼게요. 마찬가지로 왼손으로 오른 무릎을 조금 눌러주셔도 좋고요. 겨드랑이와 가슴 주위가 팽팽하게 스트레치 되도록 해주세요. 깊은 한숨을 후 내뱉으신 뒤에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이제 두 무릎을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골반을 가운데 편안하게 놓아두고요. 오른팔을 머리 위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그리고 왼손은 배 위에 얹어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아놓습니다. 자, 왼손으로 바닥을 짚으셨으면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워서 뒤쪽 먼 곳 혹은 오른쪽 어깨 너머를 바라보세요. 옆구리가 팽팽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아랫배도 날씬하게 넣어주세요. 옆구리 라인이 예쁘게 다듬어질 수 있게 호흡을 내뱉을 때마다 조금씩 더 힘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다시 오른팔을 쓱 미끄러뜨려서 제자리에 누워줍니다. 자, 이제 반대쪽을 똑같이 연습해볼게요. 양 무릎을 좌측으로 쓰러뜨려서 오른 손바닥으로 지면을 짚고
반쯤 몸을 세워줍니다. 혹은 조금 더 앞쪽을 짚으셔도 돼요. 시선은 정면이거나 왼쪽 너머를 바라보세요. 숨을 한번 마실 때 갈비뼈를 조금 더 부풀리고 내쉴 때는 아랫배를 납작하게 넣어주세요. 한 번만 더 숨 마셨다가요. 한숨을 내쉬고 왼손을 스르르 쓸어들여서 다시 제자리에 누워주세요. 이제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가슴 앞으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두 손은 허벅지 뒤를 감싸줍니다. 상체를 일으켜 세우며 허벅지 사이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양쪽 발끝을 앞을 향해 멀리 밀어냅니다. 무게중심을 다리 쪽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옮기시다 골반으로 앉으실 수 있을 때 잠시 머물러 버텨보세요. 아랫배에 힘을 느껴보세요. 이제 두 발바닥을 지면에 세우시면서 척추를 꼿꼿하게 펼쳐보도록 할게요. 오른손은 골반 뒤를 짚고 왼팔로 정강이 앞쪽을 감싸줍니다. 호흡을 내뱉으실 때마다 오른쪽 어깨를 넘어서 바라보시면서 회전하고요. 조금 여유가 된다면 왼쪽 팔꿈치를 허벅지 바깥쪽에 끼시면서 이 회전하는 각도를 좀 더 크게 만들어 보세요. 숨을 마실 때는 가슴을 좀 더 일으키고요. 내쉴 때는 아랫배를 조금 더 넣어주세요. 두 번만 더 숨 마시고요. 마지막 한숨 마셨다가 호흡을 끝까지 토해내신 다음에 중앙으로 천천히 돌아와서 반대쪽으로도 회전해보세요. 왼손 골반 뒤를 짚고 다리를 앞에서 안으시거나 바깥쪽에 끼워주셔도 좋아요. 숨을 마셨다가 내뱉으시면서 후 왼쪽 어깨 넘어 먼 곳을 바라보고요. 호흡 내뱉으실 때 아랫배를 조금 더 조여보세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숨 들이마시고 다 내뱉으시고 나서 중앙으로 돌아와서요. 양 다리를 앞쪽으로 굵게 뻗어주세요. 반듯하게 발끝이 하늘 향할 수 있게끔 꺾어준 다음에 척추를 꼿꼿하게 뻗어서 잠시 앉아있거나 이 허벅지 뒤, 종아리 뒤가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더 숙여보셔도 좋아요. 가슴과 쇄골을 활짝 열고요. 종아리, 허벅지 뒷면에 당기는 자극을 느껴보세요. 숨을 마시고 내쉴 때 머물러 있어도 좋고요. 앞으로 숙여도 좋아요. 마실 때는 긴장을 조금 더 풀고 내쉬고 마지막 한 번만 더요. 숨 마시고 자, 한숨 내쉬고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운 다음에 두 발목을 X자로 꼬아주세요. 앞쪽에 있는 바닥을 짚고 무릎을 꿇어 앉아 볼까요? 발가락을 세우셔도 좋고 발등을 눕히셔도 좋아요. 자, 먼저 오른쪽 손끝이 무릎을 향하게 반바퀴만 뒤집어서 놓아볼까요? 손목 안쪽이 조금 당김이 있으실 거예요. 통증이 있으시면 손바닥을 조금 떼어두시고요. 여유가 있으시면 두 손으로 바닥을 힘껏 밀어내시면서 등을 둥글게 말아보세요. 팽팽하게 당기는 감각이 좀 더 짙어지거든요. 두 번만 호흡 골라볼게요. 자, 조심스럽게 오른손바닥 제자리로 놓아주시고 이번에 왼손 똑같이 만들어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손바닥과 손목 안쪽에 당기는 감각이 있다면 동작이 조금 작게 되어도 괜찮거든요. 여유가 되시면 양 손바닥으로 지면을 밀면서 등뼈를 뒤쪽으로 밀어보세요. 두 번만 더 호흡 골라볼게요. 마지막 숨 마시고요. 자, 왼손도 조심스럽게 풀어내어서 손가락으로 바닥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져와 바르게 설 텐데요. 골반 너비 정도로 벌리셔도 좋고 가지런하게 모아도 좋아요. 양손으로 팔뚝을 서로 맞잡으시고 잠시 늘어뜨려 놓아보세요. 무릎을 꼿꼿하게 펴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느슨하게 상체를 허벅지 위에 기댄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숨을 한번 크게 마셨다가 내뱉으시면서 다시 털썩하고 내려두세요.
이제 양손으로 허벅지를 짚고서 절반 정도만 상체를 일으켜 세워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조금 어지럼증이 있으시면 조금 더 호흡을 통해서 안정시켜 주세요. 자, 양 발로 바닥을 꽉 누르시면서 반듯하게 일어나고 양손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려줍니다. 마시는 숨, 갈비뼈 마디마디를 더 채워주세요. 내쉬는 숨에는 깊숙하게 숙여서 가슴과 무릎이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손가락 끝으로만 살며시 바닥을 터치하고 두 무릎은 아주 약간 구부린 채로 시작을 할게요. 왼발에 체중을 싣고요. 오른발을 살며시 들어 올려서 접은 다리 그대로 천장을 향해 밀어주세요. 얼마만큼 높게 들어 올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이 오른 다리를 높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최대한 높인 상태에서 뒤쪽을 향해 멀리 밀어보시겠어요? 정수리와 오른발을 서로 반대쪽으로 팽팽하게 밀고 양쪽 엉덩이에 충분한 힘이 느껴질 수 있도록 기다려보세요. 한숨 내쉬면서 오른발을 약 두 걸음 반 혹은 세 걸음 정도 널찍하게 넓혀줍니다. 그리고 뒤에 무릎을 먼저 바닥에다 살며시 기대 놓으시고요. 양 가슴과 쇄골을 활짝 열어주세요. 발 볼로 바닥을 꽉 누르신 상태에서 체중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조금씩 옮겨보도록 할게요. 가장 당기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좀 팽팽하게 당기는 부분에서 멈추시고요. 이제 무릎과 발등까지 바닥에다 놓아두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골반을 가능한 만큼 낮추셔도 되고 어딘가 불편한 통증이 많이 느껴지시면 조금 힙은 들어 올려서 유지해주세요. 자, 이제 가슴을 활짝 열고요. 양 발로 바닥을 꽉 눌러 지지하시면서 양손 앞으로 그리고 위로 번쩍 들어 올려줍니다. 숨을 한번 크게 마셨다가 내뱉으시면서 후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잘하셨어요. 이제 왼쪽 발을 바깥쪽으로 한 반 뼘 정도만 옮겨주세요. 그리고 뒤에 발끝을 세우고요. 왼손으로는 자신의 발등이나 발목을 잡아서 지지해주세요. 뒷무릎을 펴고 뒤꿈치를 비스듬하게 낮추고 눈으로 보고 확인해주세요. 이제 앞무릎을 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만큼 펴시면서 오른팔을 하늘 쪽을 향해 번쩍 들어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 동작을 하시면서 종종 엉덩이가 뒤로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는데요. 앞을 향해 조금 밀어주어서 균형을 맞추어주세요. 그리고 오른팔을 얼굴 옆쪽으로 멀리 뻗어도 보도록 할게요. 골반에서부터 겨드랑이 팔뚝까지 길게 펼쳐주시고 숨을 한번 크게 마셨다가요. 내뱉으시면서 천천히 일어서 올라오세요. 이제 왼쪽 다리를 절반가량 구부리시고 숨을 마시며 우측을 향해서 몸을 기울여 보도록 합시다. 숨 마실 때 왼갈비뼈를 늘려주시고 호흡 내쉴 때는 아랫배를 쏙 하고 넣어주세요. 한 번 더 숨 마셨다가요. 호흡 내쉴 때 아랫배 힘과 더불어서 양 발로도 바닥을 꽉 눌러주셔야 돼요. 자, 이제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상체를 일으켜 세우시고요. 오른팔도 함께 번쩍 들어 올리시면서 뒤쪽 발끝을 세워줍니다. 숨을 한번 크게 마셨다가 내뱉으며 천천히 숙여서 두 손 먼 곳 앞쪽 바닥을 짚어주세요. 양쪽 발은요, 두 번에 거쳐서 앞쪽으로 가지고 올게요. 다시 한 번 더 성큼. 마시는 숨에 척추를 꼿꼿이 뻗으셨다가 내쉬는 숨에 가볍게 허벅지 위에 몸통을 기대어 놓습니다. 반대쪽 해볼게요. 다시 10개 손가락을 세워서 척추를 꼿꼿이 펴고요. 이번엔 오른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주세요. 왼 다리를 구부린 채로 하늘 향해 높게 들어 올려줍니다. 아까와 같이 엉덩이에 힘이 차면서 조금 버거우실 수가 있어요. 엉덩이가 예쁘게 다듬어지는 과정이니까 이겨내셔야 돼요. 이제 이 왼쪽 다리를 뒤쪽을 향해서 멀리 뽑아내듯이 뻗어줍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오른 다리를 구부리셔서요. 약 두세 걸음 뒤에 놓아보도록 할게요. 뒤쪽 무릎을 바닥에다 두고 발가락에 힘을 단단하게 채우시면서 골반을 우측으로 좌측으로 요리조리 움직이시다 가장 팽팽하게 당겨지는 지점에서 멈추십시오. 그리고 발등을 바닥에다 둔 채로 상체를 반듯하게 일으켜 세워보도록 합시다. 이 자세로만 계셔도 좋고요. 여유가 된다면 양손을 앞으로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숨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다시 내려와 바닥을 터치해주세요.
오른발을 바깥쪽으로 반뼘만 이동시켜 주세요. 이제 오른손으로 발등이나 발목을 움켜잡는데요. 누르기보다는 약간 당겨주세요. 그리고 뒤쪽 발끝을 세우고 고개를 숙여서 한번 보세요. 무릎을 들고요. 발을 비스듬하게 눕혀주세요. 이제 시선 바닥에서 좌측을 향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요. 왼팔도 하늘 향해 곧게 뻗고 오른 다리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펴보도록 할게요. 왼팔도 얼굴 옆쪽으로 길게 하셔도 좋아요. 마찬가지로 뒤로 삐죽하게 엉덩이가 삐져나오면 앞을 향해서 다시 밀어주세요.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왼발로도 지면을 힘차게 눌러 세워주셔야 돼요. 자, 이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운 뒤에 두 팔을 좌우로 넉넉히 뻗어 볼까요? 오른 다리는 절반 정도를 구부리시고 숨을 마시면서 왼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내쉴 때 아랫배를 쏙 하고 넣어주세요. 한 번만 더 숨을 들이마시고요. 자, 호흡 내뱉습니다. 이제 시선 앞을 바라보고요. 왼쪽 발가락을 세우시면서 왼팔도 번쩍 들어 올려줍니다.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요. 두 손은 조금 먼 곳 바닥을 짚어주세요. 그리고 아까와 같이 두 번에 거쳐서 왼발을 성큼 앞으로 가지고 옵시다. 숨을 마시면서 척추를 꼿꼿하게 뻗어주고요. 내쉬면서는 허벅지 위에 상체를 잠시 기대어 놓아주세요. 그리고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켜 세우면서요. 두 팔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고 내쉬면서 팔을 풀고 어깨에도 긴장감을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 양 발을요. 한 매트 너비 정도로 널찍하게 열어보실까요? 왼쪽 발은 매트의 가장자리에 일자로 맞추시고요. 오른쪽 발끝은 바깥쪽을 향해서 열어주세요. 양발 뒤꿈치가 같은 선상에 놓여질 수 있도록 해주신 뒤에 조금 짝다리 짚듯이 오른 다리를 구부려줍니다. 그리고 오른손은요, 허벅지 위에 손등을 얹어 놓으신 뒤에 조금씩 그 오른 다리를 타고 내려가 보세요. 만약에 허리가 조금 뻐근하시거나 뻣뻣하신 분들은 많이 내려가지 못해도 좋아요. 오른손으로 허벅지 혹은 무릎을 조금 밀어내면서 오른쪽 가슴이 앞으로 쭉 튀어나가게, 오른손목으로 무릎을 가볍게 밀어내면서 오른쪽 가슴이 그 반대 방향 향해 쭉 튀어나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약간의 회전을 일으키고요. 괜찮다면 이제 왼팔을 얼굴 옆쪽으로 길쭉하게 뻗어보도록 합시다. 잠시 머무르면서요. 양발로 똑같이 바닥을 밟아 몸무게를 지지해주세요. 세 번만 호흡 골라볼게요. 자, 이제 왼손을 푸시면서 시선을 떨어뜨려 아래쪽을 바라봅니다. 오른손으로는 정강이 뼈를 가볍게 누르시면서 무릎을 펴고요. 왼팔도 할 수 있는 만큼 내밀어서 펼쳐보세요. 바닥을 짚으셔도 좋고 발목을 함께 짚으셔도 좋고요. 깊숙하게 숙여서 이마와 정강이가 가까워져도 좋아요. 잠시만 머물러 볼까요? 숨을 한번 마시고요. 호흡 내뱉을 때는 아랫배를 납작하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반대쪽을 준비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오른발을 매트 모서리에 일자로 맞추시고요. 왼발은 바깥쪽으로 놓아주세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엉덩이를 삐죽하게 빼낸 다음에 왼손은 허벅지 안쪽에 손등을 놓아줍니다. 마찬가지로 다리를 타고 내려가듯이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많이 뻣뻣하신 분들은 허벅지 뒤가 당기실 수도 있고 허리가 아프실 수도 있어요. 가능하다면 조금 더 내려가서 오른팔을 얼굴 옆을 향해 쭉 하고 내밀어 보도록 합시다. 잠시 호흡 골라 볼게요. 목이 불편하다면 아래를 보셔도 돼요. 왼 손목으로 무릎을 밀어내어서 이번에도 왼쪽 가슴이 오히려 앞으로 튀어나가게 만들어 봅시다. 한 번만 더 숨 들이마셨다가요. 자, 한숨 내쉬고요. 아래쪽을 바라보시고 왼손으로 정강이를 누르고 무릎을 펴고
조심조심 숙여서 바닥을 터치하거나 발목을 짚어요. 혹은 아주 깊게 숙여도 좋아요. 세 번만 호흡 골라보세요. 한 손 한 손 정강이 앞쪽 두툼한 허벅지 위쪽을 짚어서 조심스럽게 일어나면요. 이제 양 발은 자신의 어깨 너비 정도로 맞추어서 디뎌주고요. 양손은 허리 뒤에 감추듯이 깍지를 끼워주세요. 가슴을 활짝 펴고 골반을 뒤쪽으로 삐죽 빼내시면서요. 상체를 절반가량만 숙여보도록 합시다. 정수리와 엉덩이를 서로 반대쪽으로 팽팽하게 뻗어내시면서 허벅지 뒷근육 혹은 엉덩이 근육까지, 종아리까지 팽팽해지는 감각에 한번 집중을 해보고요.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상체를 조금 더 숙여주셔서 양팔도 머리 뒤로 넘겨주셔도 좋고요. 이 자세가 어려우신 분은 다시 절반가량 올라와서 등과 허리에 힘을 쓰시면서 잠시 버텨주세요. 숨 한번 크게 마셨다가 한숨을 내뱉고요. 이제 양손을 푸셔서 앞쪽에 있는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뒤로 가져가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봅시다. 양손을 포개어서요. 그 위에 이마를 잠시 얹어 두시고요. 잠깐 연습할 게 있어요. 지금 고개 숙여서 엎드려 있으시면 배가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이 있으실 텐데 아랫배를 몸속으로 납작하게 잡아당겨서 배와 매트 사이를 좀 분리시키듯이 들어 올려 보세요. 이렇게 힘을 조금 쓰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왼 다리를 반으로 구부려 볼까요? 고개를 들어서 먼 곳 바닥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왼팔을 뒤로 넘겨서 발등을 한번 잡아 봅시다. 이 정도로 동작을 하셔도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충분히 팽팽해지거든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좀 두툼하게 발달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이 좀 예쁘게 이제 정리되는 동작이거든요. 팽팽하게 한번 늘려보세요. 호흡을 내쉴 때마다 뒤꿈치가 엉덩이 쪽으로 조금 더 다가오게끔 끌어당겨 주셔도 좋고요. 무릎 주위가 조금 불편하시다면 그냥 발만 잡고 계셔도 충분해요. 혹은 발 안쪽을 감싸잡고요. 이 왼발을 바깥쪽으로 조금 틀어보셔도 좋아요. 골반 쪽이 굉장히 시원해지실 거예요. 자, 숨을 한번 마시고 내쉴 때 후 잡아당기거나 옆으로 넘겨주셔도 돼요. 두 번만 더 숨 마시고요. 호흡 내쉴 때 후, 아랫배를 쏙 넣어주세요. 자, 한 번만 더 숨 마시고요. 호흡을 내쉴 때 허벅지를 바닥에다 꽉 붙이려고 해보세요. 잘하셨어요. 자, 왼다리는 접어두신 채로 그대로 두고요. 손만 바꿔서 엄지손가락으로 본인 발바닥을 꼭 눌러주시고요. 가능한 만큼 이제 뒤를 향해 밀어주세요. 등과 허리에 많은 힘이 쓰여질 거예요. 발 등으로도 본인 손바닥을 가볍게 밀어내시면서요. 가슴이 조금 더 일으켜질 수 있게 하고 등, 허리에 힘이 조금 집중될 수 있도록 잠시 버텨볼게요. 유연하신 분들은 한 가지 더 해볼 수 있어요. 왼손으로 얼굴 앞쪽 바닥을 밀어내면서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뻣뻣하신 분들은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절반 정도만 몸을 일으켜 세워서 잠시 머물러 보세요. 한 번만 숨 마셨다가요. 한숨을 내뱉으시고요. 이제 오른손을 풀어서 측면을 향해서 뻗어줍니다. 본인 어깨와 같은 선상에 두셔도 좋고요. 10도가량 높여서 정수리 높이에 맞춰 손바닥을 놓으셔도 좋아요. 자, 가슴을 바닥에 대고 엎드리신 상태에서 두 무릎을 모두 구부리시고 오른쪽 뺨을 왼손등 위에 놓아줍니다. 그리고 두 발끝이 모두 우측으로 쓰러지게 만들어 보세요. 가능하다면 두 무릎이 포개어질 수 있도록 조금씩 몸을 더 틀어보도록 할게요. 가능하다면 왼발 바닥으로 지면을 짚는 것까지 해보셔도 좋지만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아랫배를 납작하게 넣고요. 오른 손바닥부터 팔뚝 지나서 겨드랑이 가슴 주위가 충분히 스트레치 될 수 있게끔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두 번만 같이 호흡 골라보도록 할게요. 숨 마시고요.
내쉬고 한 번만 더 숨 마시고요. 자, 먼저 양 다리를 제자리로 가지고 와서 길쭉하게 펴놓으시고 양손 포개어서 다시 그 위에 이마를 얹어 놓습니다. 반대쪽 준비할게요. 자, 이번엔 오른 다리를 반으로 구부려서요. 발등을 우선 잡고요. 반응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에게 무리가 되는 동작일 것 같으면 이렇게 잡고만 계세요. 여유가 되면 잡아당기면서 허벅지 앞 근육을 늘려주세요. 동시에 괄약근을 조인다라고 생각하면서요. 허리를 좀 더 둥글게 말아볼게요. 반대로 꺾는 게 아니라 조금 엉거주춤한 모양으로 만들어보세요. 이 동작들 모두 조금 부담이 된다면 발을 반대로 발 안쪽에서 잡고 밖으로 열어주는 동작으로 바꾸어도 좋아요. 저는 당기는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 숨 마실 때는 부드럽게 풀어주셔도 좋고 호흡을 내쉴 때는 팽팽함이 강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번만 더 숨 마시고요. 좋아요. 오른손만 풀어서 이제 왼손으로 오른발을 잡아주세요. 마찬가지로 그대로만 계셔도 좋지만 어깨 바로 아래쪽에 팔꿈치를 끼워 넣어서요. 절반가량은 들어 올려보세요. 하지만 팔을 이렇게 걸쳐 놓으시면 안 되죠. 스스로 상체를 일으키려는 노력을 하시면서 등의 근육을 자극해 보는 거예요. 자, 가슴 활짝 열고 조금 더 가능하시면 몸을 빳빳하게 일으켜 세워보세요. 자, 두 번만 숨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이제 뒤쪽에 있던 왼팔을 측면으로 뻗어줍니다. 그리고 양다리를 함께 구부리시고요. 왼쪽 뺨을 오른손등 위에 얹어두세요. 그리고 양 발끝을 엉덩이 너머로 천천히 넘겨볼게요. 무릎을 가슴 앞으로 조금 가져와서 허리를 편안하게 하셔도 좋아요. 자, 이대로만 두셔도 스트레칭이 돼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오른쪽 무릎을 축혀 올리듯 발바닥을 지면에 세워주세요. 양쪽 다리 모두 똑같이 만들어 주셔도 좋아요. 마찬가지로 왼 손바닥부터 상체가 팽팽하게 스트레치 되도록 잠시 머물러 볼게요. 두 번만 호흡 골라봅시다. 숨 마시고요. 한 번만 더 숨 마시고 자, 조심조심 배를 바닥에 대고 다시 엎드린 동작으로 돌아오세요. 이제 양손은 가슴 옆쪽 바닥을 짚고요. 마치 푸시업 하듯이 지면을 밀어내어서 영차 하고 일어납니다. 네 발로 기는 테이블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왼 무릎을 왼 손목 뒤로 감추시고요. 종아리를 대각선으로 놓아주세요. 그리고 오른발은 멀찌감치 뻗어서 발가락으로 바닥을 먼저 짚어주세요. 발가락 끝으로 바닥을 살며시 눌러서요. 무릎을 아주 조금만 들어 올려주고요. 골반을 우측으로 좌측으로 좀 왔다 갔다 움직여 보시겠어요? 아마 오른쪽 허벅지의 두툼한 부분이 바닥에 닿으려고 할 때 왼 엉덩이 쪽이 많이 당기실 거예요. 가장 당기는 지점에서 잠시 멈춰두고요. 발끝으로 바닥을 누르신 상태에서 가슴을 앞으로 위로 같이 들어 올려 볼까요? 여유가 되시면 손가락을 세워서 몸을 좀 더 일으켜 세워도 좋아요. 그리고 고개도요, 뒤로 넘기셔도 되고 어려우신 분들은 정면을 보세요. 세 번만 호흡 골라볼게요. 자, 이제 자세를 천천히 풀어볼게요. 왼 엉덩이로 조금 치우쳐서 앉아보시고요. 뒤쪽에 있던 다리를 앞으로 스르르 끌고 가지고 와서 자, 왼쪽 무릎 바깥쪽에 발목을 가볍게 세워두시거나 혹은 양 무릎끼리 서로 엇갈리게 꼬아주세요. 두 동작 모두 괜찮으니까 편한 동작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 팔꿈치를 허벅지나 무릎 바깥쪽에 끼고요. 양손은 가슴 앞에 합장을 하고 팔꿈치를 서로 반대쪽으로 멀찌감치 밀고요. 호흡을 후 내뱉으면서 배꼽을 천천히 짜내보세요. 숨 마실 때 가슴을 조금 더 펼치고 숨을 내쉴 때 반대쪽 먼 곳을 바라보세요. 자, 한 번 더 숨 마셨다가요. 호흡을 내뱉으실 때는 의도적으로 배를 납작하게 더 조여주셔야 돼요. 중앙으로 천천히 가지고 오고 다리 모양을 반대로 한번 바꿔봅시다. 이번에는 오른 다리가 앞쪽, 왼 다리가 뒤쪽으로 가게요. 뒷발끝을 세워주고 무릎을 살며시 들어올린 채로 좌우로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가장 당기는 지점에서 잠시 머물러주고 척추를 좀 더 세워주셔도 좋아요. 한 번 더 크게 숨을 마시고 호흡 내쉴 때 허리를 꺾기보다 가슴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가게 내밀어주세요. 자, 이제 뒤에 있던 다리를 앞으로 스르륵 가지고 와서 발목을 끼거나 무릎을 포개어줍니다. 그리고 척추만 펴고 계셔도 좋아요. 여유가 되면 팔꿈치를 무릎 바깥쪽에 끼고 양손 가슴 앞에 합장하면서요. 등이 구부정해지면 안 돼요. 쭉 하고 뻗어주세요. 숨을 후 내쉴 때 배꼽을 납작하게 하면서 좀 더 강하게 비틀어 보세요. 두 번만 더 숨. 한 번만 더 숨. 자, 두 팔을 풀고 양다리도 좌우로 넉넉하게 벌려볼까요? 어깨 너비의 두 배 정도로만 벌려주세요. 그리고 두 손은 골반 뒤쪽부터 시작합시다. 척추를 꼿꼿하게 세웠을 때 당기는 자극이 강하게 느껴지시면 그냥 뒤쪽을 짚으시고요. 여유가 있으시면 한 손 한 손 앞으로 가져가서 이제 엎드려 보세요. 팔꿈치를 바닥에 놓으셔도 좋고요. 아주 유연하신 분은 양손을 포개어서 이마를 그 위에 두셔도 돼요. 같이 세 번만 호흡 골라볼게요. 마지막 호흡을 천천히 내뱉으시면서 상체도 함께 일으켜 세워줍니다. 벌려두었던 양 다리를 가운데로 모아주세요. 골반 너비 정도로만 벌리고요. 양손은 힙 뒤로 짚어주세요. 자, 우선 두 무릎을 오른쪽을 향해서 스르륵 기울여 보도록 합시다. 배는 납작하게 넣어주고요. 오른발을 들어서 허벅지 위를 눌러주셔도 좋고 조금 통증이 느껴지시면 도로 내려놓아 주세요. 한 호흡을 크게 들여 마셨다가 한숨 후 내뱉으면서 몸의 힘도 풀어주시고요. 가운데로 돌아와서 반대쪽 똑같이 해볼까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스르르 쓰러뜨려 주시고 그대로 계셔도 좋고요. 복사뼈로 반대쪽 허벅지를 조금 눌러주셔도 좋아요. 허벅지 뒤쪽이나 힙 바깥쪽까지 조금 당김이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숨을 마셨다가 자, 편안하게 호흡을 내뱉으신 뒤에 자세를 풀고 이제 등을 대며 처음에 했던 것처럼 자리에 누워봅시다. 자, 어깨나 골반을 들썩들썩 움직이셔서 일자로 몸을 반듯하게 놓으셨으면 팔꿈치를 반으로 구부리시고요. 10개의 손가락 주먹을 쥐어주세요. 양 팔뚝으로 바닥을 힘껏 누르시면서요. 등 뒤쪽만 살그머니 들어 올려 볼까요? 뒤통수로도 바닥을 가볍게 눌러주세요. 다시 풀고 내려옵시다.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등 뒤쪽 부위만 들어 올려주세요. 한 번 더 숨 마시고요. 내쉴 때 후, 이 가슴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으면 고개도 천천히 뒤쪽으로 젖히시면서 최대 높이로 한번 끌어올려 봅시다. 다만 목이나 머리 주위에만 힘을 쓰지 마시고요.
팔뚝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등 뒤가 움푹하게 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함께 세 번만 호흡 골라봅시다. 숨을 마실 때는 가슴을 좀 더 부풀려 올려주시고요. 호흡을 내쉴 때는 아랫배를 쏙 넣어서 허리를 보호해주세요. 다시 마시고 마지막 한 번 더 숨을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천천히 뒤통수를 미끄러뜨려 제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자, 이제 다리를 하나씩 구부려 세워주세요. 힙을 들었다가 제자리에 놓아주세요. 양 무릎을 하나하나 가슴 앞으로 가져오신 뒤에 무릎 사이를 몸통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서요. 양쪽 무릎이 겨드랑이 옆쪽으로 다가오게 가볍게 잡아당겨보세요. 허리랑 등의 긴장을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마지막 자세입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척추의 피로감이 풀어지는지 그리고 엉덩이와 골반 주위에 긴장감이 풀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제 두 다리를 바닥에 내려두시고요. 하나하나 무릎을 펼쳐내고 한숨을 고르며 오늘의 운동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운동 어떠셨나요? 38분이라는 시간이 운동을 지속하기에 힘드실 수 있어요. 중간까지만 따라하셔도 충분히 운동 효과가 있으니까요. 본인의 체력에 맞게 무리되지 않게 운동을 꾸준히 연습해주세요. 그리고 짠! 여기에 준비된 챌린지 표에 매일매일 체크하시면서 꾸준히 따라와주세요. 그럼 6월에 만나요. 안녕! 더 많은 요가 스트레칭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즈 라이크 요가로 놀러와 주세요.